오늘은 BTS 정국이 이제 애용한다는 스킨케어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사과식초는 여드름 형성을 방지하고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서 미지근한 물을 담아요. 사과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. 평소처럼 이제 얼굴을 클렌저로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초가 들어간 물로 사과식초 물로 얼굴을 적셔줍니다. 피부를 막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적셔만 주세요. 그런 다음 식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한 물, 흐르는 물로 얼굴을 다시 헹구는 것도 잊지 마세요.